다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소방관이 다녀있습니다. 순식간에 구조했습니다. 아, 이번에 정말 우리 팀원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1년 같이 근무한 사람 같습니다. 정말 딱 정말 구조대의 느낌이었어요. 네, 보람되다. 며칠 동안 일기 쓸 거 생겼네 이제. 출동에서 돌아온 1층 구급팀은 색다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휴일이면 급증하는 술 취한 환자들에 대비하는 훈련인데요. 어디 팔이야? 거기야. 거기야. 장동혁 씨의 만취 연기. 손발이 오글거리는 건 저뿐만이 아니죠. 연기 진짜 고급스럽다. 내가 말한 구조 이런 거예요. 머리 쪽에 출혈이 있으니까 네. 아빠 치유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네. 잡아줄게. 잠깐만 계세요. 아니, 잠깐만. 의식 잃으실까 봐요. 네, 내가 운전해서 내가 나한테 도저히 못 참겠어. 잘 갔네요. 네? 학교에서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하나 더. 머리가 좀 힘들 것 같아. 동물 구조 갔을 때 사용하는 장비 못 보셨죠? 블루건이라고 있는데. 아, 이게 이제 독침. 연습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요거를 세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멧돼지의 출몰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멧돼지 포획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도심에 나타난 야생동물을 처리하는 곳도 119 대원들의 몫입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블로우건. 구조대가 마취총을 쏴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입으로 부는 마취총입니다. 파요요. 야. 와, 이거 여기 보니까 이거 안에 맞추기로 했는데. 누나 불어 볼래? 이게... 그래. 네. 나도 한번 해 볼래. 아, 그렇게 하면 밑으로 쏙 빠져. 조금 위를 조준해. 어디 맞아? 일단 가만히 있어 봐. 잠깐만, 나 중요한 데 맞는 것 같았는데? 쓰러진 게. 망가져요, 망. 망가지고요. 망가져요, 지금 후행망. 야, 걔가 맞으면 이러겠어? 그 근육 이완제. 뭐 개든 고양이든 이걸 맞으면은 몸이 풀려갖고 자요. 그럼요. 한 번만 진짜 실제로 요거를 안 쏴보세요. 아, 니들도 아니까. 우와. 우와. 맞는데? 처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요쪽에서 봐요. 딱 들어 물이 약에 나옵니다. 와. 이런 식으로 추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세 개가 되면 더 멀리서도 쏠 수 있는 건가요? 두 개보다는 이제 세 개가 그 명중률이 더 좋기 명중률이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못 맞추면은 걔가 이제 자기한테 쏘는 걸 아니까 더 밝아요. 뭐 뒷일은 이제 그 걔한테 이제 물어봐야지. 한 번에 못 맞추면 저격수네. 저격수. 자, 일단 또 넘어졌어요. 주최자하고 넘어졌어요. 네. 네, 넘어졌다. 자. 또 다른 만취 환자로 나선 이분. 뭐야? 예. 네. 네. 뭐야? 119야? 네. 네, 119에서 왔습니다. 성격이 짱짱. 실시! 계속 실시. 전해빈 소방관을 이래가지고 인명구조하겠어요. 호랑이 교관에 구조의 레전드로 통하는 이상석 팀장. 경험에서 우러나는 필살의 연기. 자, 지금부터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목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아니 뭐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잠깐만. 나 봐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실제로 딱 이렇게.